안코드씨 아시죠? 안코드라고 그 지하철에서 예전에 그 통기타 하나 메고 그 촛불 하나 불어. 외국인? 예, 외국인. 아. 그 아저씨한테도 인스타로 연락해가지고, 네네. 아저씨, 근데 지금 존나 힘든데, 네네. 좀 와가지고 좀 조언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가서 진짜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와, 대단하다. 그렇게 아.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진짜. 아, 근데 이제 흔쾌히 만나줬어요, 그 아저씨가.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아저씨 철학을 몇 번 들었는데, 되게 그럴듯하고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진짜로 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구나. 아.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거죠. 형님,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네. 재밌더라고요. 그냥 뭐라 그러지? 주변 사람들? 기록 남기는 정도로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세요? 아, 뭐, 친한 사람이요. 뭐니, 실례한 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한방 먹었네. 그래서 아무튼 뭐랄까 그냥 주변 분들 기록으로 남기고 이렇게 편집하면서 막 보는데 이건 간간히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냥 말을 잘못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를 즐기시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막 사람이 많은 그 상황을 즐긴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신념 같은 거 이렇게 주고받는 것 자체가 되게 아 그런 것도 좋고요. 뭐라 해야 될까 흥미로운 과정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형님도 그러신가 싶어서 좀 궁금했어요. 왜 광주에서 안 계시고 또 서울까지 올라와서 음악을 하시게 됐는지. 아니 광주는 그 산업이 뒤져버렸어. 군대 끝나고 2016년부터 올라와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제 광주 친구랑 원래 하고 있어서 밴드를. 그 친구랑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살았어. 개조그만 방인데 거의 3차평 이렇게 되는데 거의 3-4평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그래도 한 1년 살았던 것 같아요. 와. 그거 자체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성이다. 네, 진짜. 근데 이제 서로 같이 밴드 하자고 하고 올라왔으니까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차피 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약간 그런 케이스기도 하고 아무튼 뭐라 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제 깨지고 이제 그 친구는 다른 밴드 하고 있죠. 맞네요. 아, 그러면 저도 방금. 그러면은 그때 그 누구냐 그 촛불 하나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안코드. 안코드. 안코드? 예. 네. 한국인인가? 활동명이에요? 아니, 본명입니다. 아, 본명이에요? 안코드? 예. 네. 그럼 그분하고는 어떤 얘기 있어요? 제가 좀 우울증을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형님한테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지해지지 말라고. 그 조커야? 뭐야? 근데 이게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사람이 그 이제 우울이라는 감정이 생각을 먹고 자란다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맞고 이렇게 자라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우울에게 자꾸 뭔가 뿌리를 자꾸 주다 보면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진지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히피. 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집중할 때 우리 어떤 걸 할 때 몰입을 하느냐. 자기는 그게 음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재밌는 게임을 할 때 정말 막 진지하게 심각해지지 않잖아요. 그 게임 자체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 말로는 자기는 음악을 할 때 그랬다고. 그래서 기타를 치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관객들과 어떤 그 호응을 할 때 자기는 집중을 하면서 그게 너무 좋고 그 집중을 할 때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연습도 자기는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집중해라.
심각해지지 마라. 심각해지지 마라. 그리고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고. 말이 쉽지. 근데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며칠 이제 그 단공이랑 앨범 준비하면서 되게 저도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 그렇게 세게 느껴본 것 같거든요.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저는 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사 노래할 때가 되면은 약간 가사에 되게 집중하고자 하는 편인데 거기서 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좋지 않은 점? 거기서 오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 가사 중에는 이제 약간 우울한 가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알게 됐는데 그 가사들에 집중을 하면서 노래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와, 사람 진짜 야,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아, 다시는 이 연습 안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참 쉬운 감정은 아니, 이게 극복하기 쉬운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런지 안코드 형님 노래는 대체적으로 가사 다 밝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아, 참 그것도 난 것 같아요. 그것도 난 것 같아. 그죠? 나는 그런 가사를 잘 못 쓰겠거든요. 그래서 뭐 크리스 코넬도 노래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운드 가든부터 오디오 슬레이브랑 뭐 템플 오브 더 독이랑 본인 솔로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다 우울하고 염세적인 좀 허무주의적인 가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뭐 블랙홀 선 같은 경우도 씨발 블랙홀 선 다 뒤져버려라 이런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가사를 좀 더 노래답게 이렇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런 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좀 뜬금없긴 한데 내 형님 목소리 들으면서 생각했던 또 보컬이 두 명이 좀 있거든요. 조린 터너 아세요 혹시? 아니? 무슨 노래? 조린 터너라고 이제 레인보우 4대 보컬이거든요. 그 사람이 형님 목소리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리 드와이즈라고 그 워킹 데드 OST 불러서 그 블랙버드 송 그 부른 사람인데 그 딱 두 개 들으면서 아 형님 목소리 많이 생각 많이 했어. 한번 들어봐야겠네. 워킹 데드. 그래서 리 드와이즈는 이제 아메리칸 아이돌 우승자인데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피상적이지 않게 잘 불러요. 얘도 이제 임 좀 뭐라 해야 되지? EP 앨범 내고 좀 길거리 가수로 잔뼈 얼굴은 사람이라 가지고 스트릿 출신. 요즘 막 AI 막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맞죠. 이런 예술 쪽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언제 한번 친구가 알바 한번 하나 해볼래라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뭔데 하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커버곡을 부르는 거래. 한 20, 30곡 준비해가지고 20, 30곡씩이나?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데? 하니까 AI 학습 같은 거래요. 내가 한 20, 30개 부르면 걔가 내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 목소리대로 노래를 부른다는 거래요. 선뜻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이상해가지고 선뜻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AI가 좀 저는 조금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 내가 좋아하는 보컬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아,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걸 구상하셨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듣게 됐나 봐요. 최근에 이제 AI 임재범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해. 문제는 그럴듯해. 이거 진짜 임재범이 불렀나? 근데 또 듣기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스케치한 그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가 상상에서만 그려왔던 어떤 그림들을 좀 내 손으로 이렇게 구현이 안 될 때 그런 AI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딱 거쳐진 목소리를 들으면은
아, 이런 식으로 좀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성시경 노래가 있어요. 뭐 희재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뭔가 성시경처럼 부르긴 싫어. 네. 좀 뭔가 좀 더 두텁고 남자다웠으면 좋겠어. 네. 그 임재범 목소리로 나오면은 네. 뭐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네? 네. 하는 약간 어떤 약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그런 거는 나오는 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겠다. 네. 진짜 신기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어폰이나 핸드폰 그런 약간 작은 소규모 디지털 기기에 한해서겠지만 근데 이게 발전을 한다면 그게 더 보완이 될 거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기도 해요. 궁금은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좀 약간 의문이라면 의문이 드는 게 아,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AI가 지금 여기서 더 발전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되게 동경하고 항상 뭔가 꿈꾸고 그 그려왔던 그런 슈퍼보컬들의 세계는 날이 갈수록 잊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 코넬도 있고 뭐 로니 제임스 디오도 있고 뭐 이런 되게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그 소리를 얻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려왔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어떤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 전설의 소리들 에이. 점점 뭔가 구전으로만 이렇게 내려오고 야, 그 사람 소리 좋대. 그 사람들처럼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아, 이제는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간간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슬프죠. 또 생각을 해보면 아 근데 뭐 사실 그러니까 막 없어질 것까지는 아는 게 같지는 않은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또 그러니까 이런 MP3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지금까지 한 지금 몇 년 한 20년 넘게 있었죠. 그러니까 네. 20년 넘게 발전이 되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꾸준히 라이브를 가는 걸 보면 분명히 그 사이에서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기 그치. 때문에 그걸로 사람들이 문화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해야 될까 분명히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약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에너지가 뭘까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진짜 많아. 노래를 부른다는 것보다도 좀 더 깊은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에너지를 구체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일이 다인 것 같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거의 그 정도야. 네. 나는 어떤 뭐 하는 놈인가? 나는 니들이 봤을 때 뭔 놈일까?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 불쌍한 그게... 사람? 아니야. 장난이에요, 장난.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좋게 봐야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아니, 어차피 인생 뭐, 씨발,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명함 하나 생겼는데요, 뭘. 이제 명함 하나 생겼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닙니까?